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임진구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10월 달에 제가 12월 달에 세일즈 판매사 티켓 땄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133이 아니고 나는 이제 차가 있으니까, 153, 153이라고 그렇게 제가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결단을 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 빠지니까 또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은 그나마 잘 나갔는데, 12월 달은 뭐 흐지부지 하다 보니까 벌써, 도전하겠다고 얘기한 12월 달이 다가왔는데, 좀 두렵기도 하고, 말부터 먼저 앞세웠는데, 도전하면은,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은 저한테도 아주 좋고, 물론 좋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거기까지 도달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준비 과정이다 생각을 하고, 예,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해서 진짜 좋은 결과 이렇게 도전을 함으로 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이제 지금은 뭐 파트너가 없지만은 파트너가 이제 나오면은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보자. 그런 경험을 내가 쌓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거기에 꼭 목표에 뭐, 도달하겠다기보다는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여기서 꼭 이겨야지만이 된다는 거를 생각하고, 이제 저는 제 입으로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안 하기로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예스, 무조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도 진구야, 너는 할수 있다.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오늘 좋은 사람을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야. 좋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달리 먹었어. 제 마음부터 달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가 돼야 되지. 그전처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첫째 나부터 변화를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가면서 그렇게 성공의 길로 가 나부터 변화되어야지만 주위가 변화되고 주위가 변화되면은 또나 자신도 어느 정도의 또 성공의 자리에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구 사장님 꼭 도전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말로 내뱉으면은 그날 내가 부정적으로 내뱉고 시작하는 거랑 긍정적으로 내뱉고 시작하는 거랑 그날 하루가 달라진대요. 생각이 내 뇌가 뇌 자체가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긍정적으로 계속 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좀 자신이 없다거나 그러시다면은 한번 입으로 시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12월 도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상진 사장님이 보이세요. 서상진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상진입니다. 예. 이렇게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혼자서는 막 떨리고 두렵고 그런데, 그래도 같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얼굴이라도 이렇게 뵈니까 힘이 납니다. 예. 뭐 비슷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시험을 앞둔 그 심정 같고요. 첫 시험을 치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모로, 예, 많이 떨립니다. 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힘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3회사를 달성하였습니다. 예, 서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그 12월 상반기 보름 동안의 목표를 저는 120% 활동에다 두고 하겠습니다. 예, 120% 활동에다가 두고 최대한 임진구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최대한 한계에 나의 한계에 도전해서 100%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120%까지 올리는데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겠고요. 이후 한 20%만 감소를 시켜서 이후는 계속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임중우 사장님 얘기하셨다시피 너무 결과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떨려요. 떨려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정신없이 뛰다 보면 16일 날 되면 판매사를 달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리 판매사님 감사합니다. 서상진 세일즈 마스터님을 미리 보셨는데요. 앞으로도 기대가 되시고 120% 활동 목표를 계획하셔가지고 꼭 판매사 달성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최영단 사장님. 네, 최영단 사장님 나와주세요. 최영단 세일즈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최영단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앞둔 소감과 결의 결단을 한번 다지는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떨려요. 떨리고 진짜 가보진 않았지만 그 길을 한번 기어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가기는 가야죠. 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네. 네, 우리 최영사 사장님은 또 밑에 하이에 또 같이 하실 사업자분들이 이제 점차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그분들 붙잡고 또 비전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다 보면은 정말 수월하게 또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미래 판매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저는 최영단 사장님 화이팅입니다. 예, 저는 최영단 사장님 보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네, 제시맘역의 현장에 지금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힘이 나고 힘을 주고 싶은 그런 미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리 최부선 사장님 계시고요. 최부선 사장님 나와주세요. 최부선 세일즈 마스터님. 지금 긴장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최부선입니다. 저는 그 어제까지도 아유,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이틀 내일 모레부터라고 생각하니까 막 떨리고 지금 설레고 아 빨리 이걸 꼭 이번에 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자신은 없지만 지금 열심히 133 하고 또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이명자 저기 사장님하고 같이 열심히 꼭 달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달성할 겁니다. 그동안에는 막 이제 어제 저녁에는 꿈도 막 꺼지더라고요. 막 이거 달성하는 거 이런 꿈도 꺼지고 막 그러는데 너무 생각을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막상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열심히 더 막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이제 명단을 다 작성해 놨으니까 열심히 해서 달성할 겁니다. 16일 날 우리 조진이하고 그 뭐야 중용욱 사장님 같이 이제 팔딱팔딱 뛸 날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은서가 부탁드리고요. 우리 최부 사장님 아까 미팅하기 전까지도 막 전화하시더라고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어제는 또 스폰서님이랑 또 라인 미팅 하시면서 또 결의를 다지시고 원래 다 도전이라고 하는 게 진짜 100% 성공하겠다는 게 도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시는 우리 최고 미래 판매사님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스폰서님이신 배은희 사장님이 계십니다. 나와주세요. 네, 배은희입니다. 네, 제가 인생 시나리오 연초에 쓴 걸 보니까 12월 달에 판매사 도전이라고 적어놨었더라고요. 근데 정말 12월 달에 정말 도전하게 돼서 정말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도전이 내일 모레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기도에 집중보다는 이 판매 도전에 대한 막 생각만 너무 떠올라서 이게 아 이게 다가오긴 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떨리더라고요 정말. 근데 아침에 최부선 사장님은 설레인다고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아 나도 떨린다고 하지 않고 설레인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우리 다 같이 도전해서 화이팅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떨린다기보단 설렌다고 표현하시는 최부선 사장님 말씀을 듣고 아 역시 이것마저도 이 긴장감마저도 긍정적으로 승화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또 설레이는 도전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은 이명자 사장님이 지금 저기 우리 이명자 사장님 가게에 계시는데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하기가 좀 그러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우정희 사장님 도전을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그래도 밑에 파트너분들이 도전을 하시니까 스폰서님으로서도 힘을 주는 말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정희입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항상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제 한번 했지만 유지가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할 때 같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컨택하고 막 133이 아니고 138까지 막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마음처럼은 그게 막 확확 되진 않지만 마음속에 그것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같이 파트너나 이렇게 같이 할 때 저도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임진구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성공을 못해드려도 아닌데 그거보다도 이제 처음서부터 하는 이 성공이 안 되더라도 도전을 했다는 거기에서 또 하나씩 늘어져 나가고 늘려나가는 거고 거기에서 경험을 얻어지는 거고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지금 할 때 같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얻어서 우리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다가 16일 날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도전이라고 하는 게 꼭 판매사 도전 아니지만 우리가 누구나 다 겪어야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게 매일매일이 과정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전이죠. 꼭 하셔가지고 그 도전을 하면 일단 50%는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도전을 시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를 하는 거가 이미 반의 성공을 가져가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시끄럽죠?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정희 판매사님, 세일즈 마스터님 소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태현 사장님, 김태현 사장님, 깜짝 놀라셨죠? 말씀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일단 비록 저는 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전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행동하고 제가 도전을 이제 내년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근데 계속 이렇게 도전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지금 달리고 계시는데
이제 100%를 했다면 이제 120%를 달려서 또 내년 3월 선배사 도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 이명아 팀장님 계시네요. 이명아 팀장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 스피치 들으니까 저도 처음에 도전했을 때 뭐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우리 애터미 사업은 계속 도전 연속 도전하는 거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또 직급마다 또 유지를 또 두 번 해야지 또 되는 거고 그런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틈에 그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그냥 꼭대기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위를 향해서 나가듯이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그것 고비를 넘겨야만 내가 정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이 없이는 도저히 성공으로 가는 길은 아무도 갈 수가 없는 거니까 도전하는 거고 저도 이제 뭐 팀장 유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함께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도 팀장 유지 또 국장 도전 저도 내년 2월에 저는 사실 국장 도전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해서 저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폰서님께서도 항상 도전이시죠. 내년 꼭 2월에 샤롯로즈 가실 때 저도 뒤따라가는 코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혹시 이명자 사장님 나오셨네요. 이명자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임영자입니다. 회장님께서 말부터 앞서라고 해서 저도 말부터 앞세웠어요. 그래서 말부터 앞세고 나니까 좀 지금은 저도 떨리고 설레입니다. 열심히 해보고요. 저는 이제 한다고 해서 그 나름대로 제가 해모이 살 사람 쫙 적어놓고 앱스로도 살 사람 쫙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위에 스폰서님 잠깐 미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밤에 잠을 안 자고 좌우 해모이 살 사람, 좌측에 살 사람 1번을 적어놓고 일단 저기 해모임이 저기 뭐야 포인트가 제일 많잖아요. 15전 30 저기 30만 6천인데 15만 3천이니까 1번 해놓고 좌측에 해모이 살 사람, 우측에 해모이 살 사람을 다 명단을 적어놓고요. 또 저기 앱슬롯도가 또 10만 포인트더라고요. 또 좌측에 1번으로 해서 해모이 살 사람 명단을 적어놓고 또 우측에도 해모이 살 사람 명단 적어놓고 중간중간 이제 뭐 콜라겐 살 사람, 뭐 영양크림 살 사람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2월 2일 날 또 해모이 살 사람 좌측에 이름 적어놓고 포인트 적어놓고 또 이제 유산균 살 사람 이렇게 적어놓고 또 우측에 12월 2일 날도 해모임 한 세트 살 사람 이게 15만 3천 뭐 이렇게 이브닝 케어 뭐 이렇게 살 사람을 쭉쭉 뭐 3번 4번 제 나름대로 어저께 8번을 맞아야지 우리가 세이즈 마스 저기 올라가는 거잖아요. 8번까지 다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명단을 좌측 우측 해모임 살 사람 뭐 살 사람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명단 작성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미리 작성해 놓으신 명단이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1일부터 15일 상반기를 간다고 하면 1일, 2일, 3일, 4일 모두 내가 누구한테 애터미 제품을 전달해서 써보게 할 것인가, 그 어떤 제품을 넣을 것인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소비자 구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도전할 때 그게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새 잠도 안 주무시고 그 작성하셨다는 거 보고 아 역시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꼭 성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배은주 사장님은 혹시 가능하실까요? 안 될까요? 소감이? 안 되실까요? 아쉽지만 그러면은 우리 에이스의 꽃이신 남혜진 국장님, 남혜진 국장님께서 도전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기면서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전은 도전 그냥 판매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전 과정 중에 좀 더 빨리 내 몸을 움직여서 내 좌우 그룹을 성장시킨다의 목표를 둬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터미 일이 어떤 건지 확인하고 그거를 확인하셨으면은 계속 그걸 유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이라는 게 없으면은 애터미 일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후속 관리도 안 하고 제대로 제품 전달도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내 파트너에게 제대로 된 복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도전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해 나가서 제대로 된 애터미 사업이 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 파트너에게 이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파트너도 아마 처음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제대로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고 인형 눈 붙이듯이 주먹구구식으로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자가 구축된 다음에 라인이 구축된 다음에 도전이라는 걸 이제 도전이라는 걸 제안을 해서 도전을 시키다 보면 애터미 사업이 뭔지 확인하게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시는 분 그리고 120%를 할 수 있도록 나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 도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인트에 너무 물론 이제 성취 도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달하고 성취해야지 내 마음을 나의 열정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혹시라도 도전에 도달하지 않게 되더라도 만약에 이 판매사라는 직급에만 내가 집중을 하게 되고 이 도전의 의미에 대해서 깜빡 잊어버리게 되면은 주변에 계신 스폰서님이라던가 파트너분들을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도전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전의 의미가 뭔지 도전의 의미는 내가 리더가 되는 거고 나를 성장을 시키는 거라는 거. 네,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네 계속 15일 동안 그 생각을 절대 잊지 마시고 네,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역시 우리 국장님께서 마무리를 말씀을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 사업이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물론 도전에 성공을 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되 어떻게 됐든 그 결과에 있어서 가장 수혜자는 내 자신이다, 내 사업이다, 내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요. 미리 앞서 도전하셨던 주경욱 사장님과 조지 사장님이 공교롭게도 지금 불참이시죠. 왜냐면 또 병원을 내원하고 계세요. 두 분이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도전을 하고 나서 가졌던 그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공통점은 이거였어요. 아, 이게 애터미 일이구나. 애터미 사업이구나. 아 이게 일하는 게 이건구나. 그동안 내가 일을 제대로 안 했구나.
그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맞습니다. 이 도전 기간을 통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그 시간이 애터미 일을 진정으로 제대로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모두 그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장 이틀 뒤에 시작하는 그 도전이 설레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우리 16일 날 미팅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 제가 네, 중간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중간 점검을 통해서 또 서로가 힘이 되고 그런 응원의 미팅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응원하는 의미에서 먼저 그 승급하셨던 두 분에게도 시너지 앰플을 프로모션을 벌었었는데 이번에도 제 산하에 신규로 판매사 달성하시는 분들에게 시너지 앰플을 프로모션으로 걸겠습니다. 모두 타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탐나네요. 근데 이거 신규만 해당되는 거라서 네, 기존에 하신 주경사들 조지혜 사장님 없습니다. 네, 나머지 신규분들 힘내셔가지고 프로모션도 타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저요. 네네네. 네, 지금 이제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면은 그래도 또 포인트로 이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 그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1일에 얼마 이렇게 그거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면 이제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또 그런 게 하니까 뭐 1일날은 어떻게 하고 1일날 뭐 저기 포인트 마치는 거를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는 이제 소그룹 미팅으로 저기 다 각자 스폰서님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서상진 사장님은 우리 남혜진 국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여기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부천팀에 제가 또 따로 해가지고 그 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포인트 네네. 하루하루 넣는 거 그거는 따로 소그룹으로 지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정정자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어오셨는데 여기요? 정정자 사장님, 정1234 정자님. 정1234 정자 사장님 빨리 나오세요. 안 하시면 네, 더 이상 이제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모두 이틀 뒤 설레는 마음으로 도전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중간 점검 하실 때는 또 공지를 드릴 테니 그때 다시 한번 또 힘을 합해서 그 응원이 될 수 있는 그 미팅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공지사항 없으신가요? 네, 지금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구호 만들기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구호를 만들어봤습니다. 뭐냐면 판매사 대보자 팔자를 버티자 아자 아자 파이팅. 네, 이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사 대보자 팔자를 고치자 아자 아자 파이팅. 네,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우정희 사장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뭐 급하신 분 계셔가지고 나가실 분은 나가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1일부터 15일 포인트 얻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구호 먼저 외치고 이거 1일부터 15일 그 보고 싶으신 분은 잠깐 남아주시고 급하신 분은 나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구호 준비! 야! 야! 구호 시작! 판매사 대보자 팔자를 고친자 가자 가자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팔자를 선생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그거 1일부터 15일 어떻게 이제 포인트 넣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화면. 네. 네. 그러면 이제 1일부터 1일 우리가 애터미가요 판매사를 되려면 여덟 번을 맞아야 돼요. 뭐예요? 여덟 번을 수당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3, 8, 2, 24, 240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려면은 1일,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6일 이렇게 쭉쭉쭉 해서 15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내가 1일 날에는요. 30일 날 남았던 2월 포인트가 있어요. 2월 포인트.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30일 날 11월 30일 날 만약에 15만 포인트가 있었다. 아이고. 안 써지지. 15만 포인트가 1일 날 있었다. 그러면은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우측에는 뭐 18만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1일 날에는 되도록이면 이거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1일 날 좌측에 15만 포인트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1일 날 우측에 12만 포인트 발생을 시켜서 1일 날은 되도록이면 떨어야 돼요. 그리고 2일 날, 3일 날, 4일 날 연속해서 30만을 맞추는 게 좋아요. 30만 8번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또 일요일 날에는 저기 포인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안 들어가고 아마 일요일이 12월에 일요일이 언제죠? 며칠이죠? 4일이 일요일인가요? 네, 4일이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5일 일요일이에요? 네. 아, 네. 5일. 5일은 아이고. 아이고. 5일, 6일 이렇게 가고 5일이 일요일이니까요. 요날은 포인트를 못 넣잖아요. 그래서 5일하고 그 다음에 12일은 빼고 이제 해야 돼요. 빼고 하고 그럼 내가 이 계획을 하는데 30만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면 3번 맞춘 거고 3, 3은 9. 90만 포인트고 여기에서 100만 포인트. 그러면은 이제 5일까지 100만 포인트가 됐죠. 그 다음에 6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얻고 13, 14, 15 이렇게 돼서 16일 날 뭐 15만, 좌에 15만, 우에 15만, 17일 날 15만 하면은 30만 포인트 됐죠. 그 다음에 18일 날 뭐 15만, 18일 날 15만 하면은 또 30만 포인트가 됐죠. 그러면 지금 아까 100만 포인트에서 160만 포인트가 됐죠. 그 다음에 10일 이런 식으로 이틀에 한 번씩 맞추고 그 다음에 13일, 14일 연속해서 일단 맞춰요. 그러면 15만 그래도 30만 포인트 이렇게 하면은 이제 190만 포인트가 됐고 60만 포인트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13일, 14일은 연속해서 맞추는 거예요. 30만. 그래서 30만 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거 있죠? 지금까지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3, 5, 15. 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250만이 다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남는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딱 안 떨어지고. 그러면 14일, 15일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 14일까지 30만 포인트를 했는데 내가 아직 250만까지 남은 포인트가 뭐 10만씩 있다. 그러면
15일 날 그 10만 포인트를 해야지 이게 프레시아웃이 안 되고 선수당 16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포인트가. 그래서 15일 날까지 250만을 딱 맞추려고 하면은 이 후원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후레쉬가 많이 돼요. 플러시 아웃이라 그러죠. 근데 후레쉬가 많이 되기 때문에 15일 날 14일까지 30만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후원수당을 받고 그 다음에 15일 날에 나머지 포인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플러시 아웃이 안 되고 16일 날 잘 이월돼서 후원수당에 또 합산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우정희 사장님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 같이 중고기도 이번에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들 다 성공하시게 달성하시도록 우리 중고기도도 열심히 하고 네 개인이 기도도 열심히 해서 꼭 달성하도록 합시다. 네, 팔자를 고칩시다. 국장님. 네. 국장님. 네. 본인 포인트 있잖아요. 본인 포인트. 아, 포인트. 본인 포인트 안 되신 분은요. 잠시만요. 헤드 포인트 안 되신 분요. 헤드 포인트가 안 되신 분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좌나 내가 지금 헤드 포인트 마지막에 놓아야 돼. 헤드 포인트. 내가 헤드 포인트가 30이다. 그러면 좌나 우에 한쪽으로 210 그리고 우는 250 예를 들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좌측에는 210만 하고 내 헤드 포인트로 40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40이 좌측의 포인트로 인정을 해줘요. 판매사 될 때만. 팀장 갈 때는 안 해줘요. 근데 판매사 도달할 때만 인정을 해줘요. 내 헤드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이제 좌측이나 우측에 한쪽만 되고 만약에 230, 230 이런 식으로 나눠지면은 인정이 안 돼요. 한쪽으로만 판매사 유지할 때 계속 인정이 되니까 네. 늘도 된다고. 네, 판매사 유지할 때는 늘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어쨌든 우리가 헤드 포인트 240까지를 채워야 되잖아요. 국장 갈 때까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판매사 유지할 때 남는 포인트는 헤드 포인트로 다 집어넣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헤드 포인트가 70이 이미 됐어요. 판매사 유지할 때 보니까 15일까지 좌가 230이고 우가 250이에요. 그래서 좌에 15일 날 20을 더하자니 20이 어차피 플러시 아웃이 돼요. 프레시가 돼요. 그럴 경우에 20은 좌로 넣는 게 아니고 헤드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헤드에 90이 되고 내가 이 20은 좌의 포인트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판매사가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판매사 유지할 때 내가 이제 헤드 포인트에 90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좌에 또 220밖에 안 됐고 우가 250이 됐어요. 그래서 15일 날 여기에 30을 넣으면은 이게 다 플러시 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어차피 플러시 아웃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헤드에다가 또 30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10이 되는 거죠. 예, 아, 120이 되는 거죠. 수학을 산수를 못하네. 1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30을 좌회로 인정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헤드를 채워나가면은 우리가 팀장 갈 때 일부러 뭐 150까지 뭐 많이 해야 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팀장 갈 때 일부러 막 240까지 뭐 더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판매사 유지할 때 조금씩 헤드를 채워가지고요. 240까지 판매사 팀장 넘어가기 전에 되도록이면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판매사 될 때는 무조건 다 한쪽 포인트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질문 있는데요. 네. 질문 있는데 처음에 판매사 도전할 때 헤드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40만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헤드 포인트가 30만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 30만까지만 좌측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제 걸 헤드 포인트를 채우면 네. 예를
그럼 제가 헤드 포인트로 30만을 안 하고 뭐 50만을 했어요. 네. 그럼 그 50만이 자격으로 인정이 돼요? 네. 50만까지 인정이 된다고요? 그 한도는 한도가 없어요. 그럼 이제 제가 헤드 포인트로 뭐 100만을 하면 자측으로 헤드 포인트에 올린 게 자측으로 100만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한도가 없어요. 한도에 관계 없어요? 네.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어차피 후원이다 넣으면은 후원 수당이 안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 어차피 후원 수당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까지 뭐 많이 넣는 분은 없는데, 근데 이런 분 있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해외에 물건을 가지고 가요. 해외에 물건을 가지고 가야 돼서 한 번에 이게 포인트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자기 헤드에 어차피 헤드가 70만이 안 되면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좌측에 일단 본인 포인트에 70을 넣고, 그러니까 가입한 첫 달에 본인 포인트로 70을 넣고, 좌에 250, 예, 우에 이제 100,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판매사를 가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해외 가신 분도 봤거든요. 네, 특별히 한건 없어요. 근데 내가 한꺼번에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100만 이렇게 헤드 포인트 넣는 분은 잘 없어요. 근데 특별히 정해진 한도는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일 날 11월 30일 날 12월 1일 날짜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12월 16일 날 15일 날짜로 전 날짜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원래는 안 됐어요.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다음 날짜로는 못 하고요. 만약에 11월 30일 날 12월 30일 날 12월 1일자로 할 수 있죠. 네. 원래는 예를 들면은 12월 16일 날 12월 15일자로 못 넣었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 실시간 계산, 1일 정산이 실시간 그 하루밖에 못 보잖아요. 1일 정산이 하루씩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판매사 도전하시는 분들이 다 소팅해서 한꺼번에 보여지지 않는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다음 날 12시까지 넣는 거는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낮 12시.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12시까지 12월 15일자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매일 정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캐파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공사 거기 슈퍼컴퓨터에서 1일 정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실시간 정산으로 판매사 그 보여지는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사 진행하시는 분한테 조금 배려를 해주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넣을 수 있어요. 네, 12시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12월 16일 12시 전까지 15일 날짜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이후에 뭐 판매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따로 연락보다는 거기 우리 판매사 도전방에 올려주세요. 다른 분들 다 보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 한 번에 다 알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